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월 19일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일자리 구하는 날 19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교육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6월 20일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함께 즐겨요 우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DBS 주간 뉴스입니다. 6월 넷째 주 동대문구의 첫 소식입니다. 6월 18일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동대문구 재향 군인회 주관으로 제68주년 6.25 전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날 목숨을 바쳐 자유를 지켜온 참전 용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6월 16일에는 답심리동 장령당 공원에서 재향 군인의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때 순국하신 분들의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6월 19일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구인구직 만남회장 19데이가 열렸습니다. 19데이란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1대1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19데이는 인근 중랑구, 광진구와 함께 추진해 질적, 양적으로 보다 내실 있게 구성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성교육 뮤지컬 춘향의 첫날밤을 진행했습니다. 뮤지컬 춘향의 첫날밤은 춘향이를 통해 청소년기에 겪는 성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학교폭력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다루어왔던 학교폭력, 성 문제에 대해 뮤지컬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동대문구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6월 20일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 함께 즐겨요 우리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은 국밥처럼 친근한 우리 국악이라는 주제로 퓨전 국악팀인 국밥이 무대에 올라 가야금과 비파, 춤이 어우러진 젊은 감각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에서는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동대문구청 도시전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 테마시설로서 뛰어난 건축물로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구에서는 치매 예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을 실시합니다. 오는 7월에는 이문, 답심리, 전농동에서 진행하는데요. 만 60세 이상 우리구 어르신이라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